서해는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정수이자 최고의 예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자 예술이기 이전에 학문이고 도의고 수양이고 마음의 공부의 길인 것입니다. 저는 작품을 제작할 때 단순한 어떤 기법이나 재료적인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작가의 정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어떻게 문자를 빌어서 그 작품 속에 이입시키느냐를 굉장히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품된 작품도 그러한 고민의 산물로서 선문 내용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문자향 서원기라는 내용을 서체는 고대 청동기 시대에 청동 기물에 새겨졌던 이른바 종정문이라는 서체를 가지고 상영성과 조형성에 아울러 희로애락의 감정을 최대한 살려보려고 이 작품에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각가 김성용입니다. 이번 전 출품된 작품의 제목은 사랑으로라는 작품입니다. 그동안 저는 작업을 해오면서 사랑, 생명, 이런 소재를 가지고 그 작품을 전개해 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을 작품으로 표현했는데요. 자연으로 빗대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러한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된 작품은 모녀상입니다. 아이는 무언가를 원하고 갈구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엄마는 그 아이가 그 원하는 걸 해줄 수도 있고 또 아이가 뭔가를 얻지 못하더라도 쉴수 있는 보금자리고 품이고 하는 그런 내용을 작품에 담아 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시민 여러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전시를 관람하면서 코로나를 극복하시고 새해에는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현대 미술에 있어서 실험적 성향의 작품과 설치 미술의 특징은 예술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가능성의 확대라는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과장된 확대는 현대 미술에서 도예가 차지하고 있는 긍정적 의미의 가치를 서구적이고 합리적으로만 해석하려는 폐단을 낳기도 하였는데, 도예의 관념적 가치인 흙과 불의 정신성이 현대 미술의 어떤 일천한 소재주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어쩌면 문화의 수직적 흡수 현상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차별화시켜서 예술적 수단으로 흙과 불을 단지 설치적 재료로서 이해하고 그 표현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도자 설치 전시를 통해서 흙의 매체가 가지는 도예에서의 정신적 의미를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적 의미를 우리나라의 문양에서 모티브를 찾아 작업해 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 전통 문양의 재해석을 통해 그것이 작품으로서의 예술성과 조형적 아름다움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조형 작가 김학민입니다. 네, 제 작품의 모티브는 솥대를 형상화하여 현대적 이미지로 승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작품 세계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이슈를 대상물로 선정하였습니다. 시간 플러스 공간은 만남이라는 주제로 오브제적인 요소를 강조하였고, 대중과 함께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자 그 방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출품작의 이미지는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자연에서부터 또 흙으로부터 시작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작품을 하였습니다. 제 작품의 이 질감은 실제 흙을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흙 속에서는 모든 생명이 재탄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청록석이 갖는 모든 사람의 신선함과 또 청량감으로 표현하고자 하였고 더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신선감과 앞으로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청록색을 주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 희망과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 또 청록색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인화가 옥당 박진현입니다. 이번 중견작가 20인 초대전을 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저희 작품은 꿈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해바라기를 출품을 하였습니다. 문인화란 시, 서, 화 3절을 다 통해야 한다는 게 문인화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문인화를 가지고 지금 그 많은 시민들하고 통역을 같이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해바라기는 꽃말이 사랑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작품을 보시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각가 박찬걸입니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제 작품의 이제 모티브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를 차용해서 그것을 슬라이스 이미지로 다시 재구성한 그런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하게 된 이유는 어렸을 때 줄리앙이라는 그 석고상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 석고상을 그리면서 밑에서 위로 쳐다봤을 때의 앙시뷰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기억을 상기시켜가지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다비드를 또 이번에는 재해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봤을 때의 그때 느껴지는 등고선의 이미지가 있다면 이것이 어떠한 느낌으로 재탄생할까라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한 작품인데요. 예전에는 그 일련의 작품들에서 보여준 작품들은 네거티브 조각이라고 하는 비어있는 공간에서 서로 그 흐름을 통과하는 그런 작품들을 구성을 하다가 현재에 와서는 다시 막힌 작품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감에 대한 매력을 좀 더 느끼기 시작해서 이러한 작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좋은 때에 우리 대전의 원로 작가님들 전시를 하게 됨을 가슴 따뜻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박홍순 명예교수입니다. 제가 걸어온 길은 묵향을 맡고 걸어온 길이기에 지금도 묵냄새를 맡으면서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제 삶의 영광이고 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린 이 금강산 작품은 금강산 계곡에 먼동 뜨는 아침의 풍경을 그렸는데 그림 속에 들어가서 계곡의 물소리, 나무에서 우는 새소리 등을 함께 볼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지친 많은 분들 작품 속에서 잠시라도 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작품은 물고기의 꿈인데요. 오염되지 않은 그런 맑고 깨끗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가 물고기의 꿈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손으로 한 움큼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했던 그런 추억들, 그리고 또 계곡에서 송사리를 잡으면서
고무신발을 어항 삼아서 재미있게 놀았던 그런 추억을 작품에 담아보았는데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맑고 깨끗한 그런 세상, 그런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은 생수병 없이는 불안감에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맑은 물을 통해서 환경 메시지를 전달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작품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용하는 송병지입니다. 저는 일상에서 나타나는 작업보다는 메탈리얼리티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송년을 맞이해서 아듀 대전 예술 포럼에서 진행하는 대전 중기현 작가 20인전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로 인물화 작업을 해오는 신영진 작가입니다. 2003년도에 한국 누드미학 2003이라는 전시가 한국의 누드미술사를 정립하는 계기가 된 그런 전시였는데, 그때 제가 출품한 작품이 꽃잎 2003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 있는 이 제 작품도 그 작품과 맞물려서 제목은 처음의 시작은 찬란한 봄이었는데 지금 완성되고 나서는 이 작품을 5월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 꽃잎과 5월은 어쩌면 우리의 역사, 아픈 슬픔의 역사를 갖고 있는 광주 사태를 의미합니다. 사태에 대한 그 우울한 느낌보다는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서정적으로 이렇게 비춰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작품 세계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내부 수리증을 통한 시리즈 작품을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북공정을 비판하는 역사의식에 관련된 작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작품은 제가 인물화와 누드화를 종합적으로 마무리한 그런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자유롭게 상상하시면서 감상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그 작가의 의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관람하시는 본인에 의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그림을 그린 작가 이계길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비구상의 그림인데요. 그 그림이 상징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빛에 대한 그 시리즈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빛은 원래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빛은 어둠을 밝게 하고 뭐 진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밝게 비치는 세상이 되는 희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빛은 원래는 빛의 형태를 갖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빛을 형태를 저희가 집이라는 모아진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재구성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밝게 하는 또는 희망을 갖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소망을 담아서 이미지화해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번 전시의 작품은 송이라는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그 이름은
소나무 송자와 영어의 노래라는 뜻의 송인데 소나무가 노래한다라는 뜻의 제목입니다. 소나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민족과 함께 했던 그런 나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나무를 그림으로 많이 소재를 쓰는데 그 스케치를 다니다 보면 소나무가 주는 그런 어떤 모양들이 우리네 춤에서의 춤사위와 많이 비슷한 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 동적인 선들을 갖다가 어떤 20개의 특징을 드로잉화해서 작품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내년에도 소나무처럼 황시 푸르르고 힘있는 흥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영환을 출품한 전형원입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남성이 가정의 지휘권을 갖고 경제를 책임집습니다만 여권이 신장되고 페미니즘 의식이 대두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자신의 경제와 삶을 책임져야 하죠. 그렇다 보면 자신이 느끼 여성이 느껴야 되는 삶의 무게와 어떤 고독감은 이전 시대와는 남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본 작품 피우는 그런 시각을 한번 담아본 작품입니다. 실존에 관련된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휴를 파자 해보면 사람인 자가 있고 나무목 자가 있죠. 거기에 또 착안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작품 세계는 주역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형상 64개의 그 괴에 인간의 희노애락, 오욕, 칠정에 나타난 표정들을 합성하여 작품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하나하나의 얼굴들은 삼라만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인간의 감정을 상징하기도 하고 정신세계의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하나의 그 형상화한 것들을 조합해서 만든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작품의 그 이번 그 작품 테마는 문이라고 하는 이쪽 세계와 잠겨진 세계와의 소통을 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작품을 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구상과 추상의 적절한 조화에 있습니다. 보통 구상에서 오는 그 진부한 면을 없애기 위해 추상적인 요소를 많이 활용하였는데 이 추상적인 요소들이 결국은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의 그 구상성을 형성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추상적인 요소와 구상적인 요소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우리에게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 아주 훌륭한 조형의 요소로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달의 아이콘은 밝음을 이야기하고 또한 변화와 이동을 이야기합니다. 옛 선인이 흉금 명월이라고 했습니다. 가슴을 열어서 밝은 달빛을 가슴에 담아서 내놓는다면 온 세상이 밝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달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동하는 달의 속성을 이용해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즉 노마딕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품한 작품은 푸른 달인데 푸르름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달은 또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 어려운 지금 시기에 달의 이미지를 통해서 밝은 세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